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벌써 또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쇄신과 통합은 또 멀어지는 걸까요? 어제 혁신비대위가 이 탈당파 무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복당 결정을 내린 이후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쿠데타라는 격한 발언까지 쏟아내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거취를 고민하겠다며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편 새누리당의 복당 결정 이후 이해찬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대표 당헌당규에 따르면 되는 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요일에 마련되는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오늘 3부와 4부는 복당을 주제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만나봅니다. 국회 안행위원장으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시사뉴스 브리핑. 자, 새누리당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개판은 없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자, 이 4.13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을 공천할 것이냐를 놓고 부딪혔던 친박 비박.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로 다시 내홍에 휩싸인 건데요. 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새누리당 내부 문제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 전 개파청산 외쳤는데 새누리당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발단은 역시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죠? 네.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유승민 의원이다. 네. 이렇게 해서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가 어제였죠. 네. 탈당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윤상 의원도 무소속인 일괄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다 친박계가 이거는 쿠데타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김희옥 비대위원장 검찰 출신이고 동국대 총장을 지내시고 네. 이런 사회저명이사인데 이분이 갑자기 당무를 거부하고 이틀째 칩거를 한 게 사건 전개는 이게 다입니다. 네. 사건 전개는 의외로 간단해 보이는데 네. 그 사이사이 행간이 잘 연결되지 않는 대목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일괄 복당 정격 석포 이후에 친박계 격앙된 목소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친박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요. 네. 신뢰가 이미 깨진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이란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 중에 큰 덩어리인 비박 친박계가 신뢰가 남이 하는 일은 항상 색안경을 보고 네. 오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그 당 관계자가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일단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네. 중대 현안인데 네네.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박계 핵심 의원이 이런 말도 했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번이 한두 번이냐. 저번에 비대위 구성할 때도 그랬고 네네. 어제 오늘 취소됐습니다. 고위 당정청 회동 일정도 조율하지 일방적으로 안포했고 네. 이번에 또 그랬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났죠. 친박계 의원들이 사발 통문을 돌려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네. 했는데 좀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4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아, 친박계 의원이요? 예, 조원진, 김태흠, 김진태, 이장우 의원 등. 네. 어찌 됐든 간에 이 4명의 의원이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복당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으로 있는 권성동, 김영 의원들은 즉각 사퇴해라. 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문책을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른바 비박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오불 관한 그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그런 아하.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짚어주신 불신의 문제다. 네. 정말 친박계 비박계 골이 뭐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인데 자, 당무를 거부하고 이틀째 칩거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연륜과 경륜이 많으신 분인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칩거 안 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사퇴냐 당무냐 계속하면 이게 사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만약에 사퇴한다라면은
여당 지도부가 공백 사태가 오는 거죠. 8월 네. 9일 날 전당대회 한다고 일정까지 다 잡아놨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엉클어지는 거죠. 이런 사태가 오고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안 한다라면 친박계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공상이 있죠. 비박계가 주도한 쿠데타에 동참을 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의옥 위원장 본인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칩거 사태도 길어지고 이게 당 입장에서는 당무 거부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기자들을 몇몇하고 잠깐 만났다라고 합니다. 집 앞에서. 네. 네. 그러면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이 위원장 일도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봉사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모든 언론들이 했습니다. 정지석 원내대표가 나중에 뭐 본인은 사과했다라고 하지만은 이 문제를 어제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표결을 하지만 범죄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는 거로 보느냐라고 네네. 했는데 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이 부분에 좀 성품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법조인 시절부터 좀 본인에 대한 어떤 대우가 잘 안 좋으면 바로 돌아선다. 자존심이 굉장히 센 네. 분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정치적 그런 분위기 배경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허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네. 대표 현재 예. 이쪽은 혁신비대위원장. 뭐 사실은 네. 이제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총선 전에 이끌면서 칩거 당무 거부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 사퇴하느냐 마느냐 그랬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막 양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새누리당이 지금 그 총선 전 야당과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데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몇 번 찾아가겠다. 네. 그리고 당사 그 위원장실로 갔었는데 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안 만나주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 지금 뭐 겉으로 볼 때는 문의로 볼 때는 총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사퇴하고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여권에 우리가 이런 권력 문제를 하는 거는 이건 파장이 있다는 거죠. 청와대라는 개입 요소가 또 있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 비교하면 당무 거부냐 사퇴냐 안 하냐 이거보다도 이거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또 다른 제3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김의옥 위원장께서는 아마 더 고심이 깊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취를 고민한다는 문제는 네. 그 뉘앙스가 용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만에 하나 이 김의옥 이 지금 혁신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 8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이 어떤 본인이 40년 동안 공직자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되면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 이 상태로 또 바로 시작을 하면은 네. 어떤 그 지금 친박계에서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명예 손상이 가는 그런 네. 부분도 없지 않나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떤 그 모양새를 좀 당 주변 인사들이 네. 갖춰줘서 이렇게 다시 어떤 복귀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받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행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린 네. 대목이 네. 지금 뭐 칩거에 들어갔고 거치도 고민하고 당무 거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표결을 일괄복당을 결정한 것은 최종적으로 의사봉 땅땅땅 한 이 위원장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날 그 시간대 어제 다 문을 닫아 걸고 네네, 그 어떤 최고위원 그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정당의 최고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는 네. 거예요. 그 일주일에 두 세 번을 해서 나중에 회의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모든 걸 제출해야 네네.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녹음기도 뺐다. 아. 그랬죠. 어제는 녹음이 안 된 거군요. 녹음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 의사봉이 두들겨졌는지 안 된지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네. 혹은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표결을 강압했는지 네. 이런 문제 사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친박계가 지금 굉장히 격앙이 된 상황인데 혹시 친박계들이 이 의총 얘기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 4명 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에 지금 어제 일괄 복당 결정이
혹시 번복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분명히 YTN에 어제 출연해서도 네.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 결정사항이 아니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권한사항이다. 라고 네. 했기 때문에 뭐 정당의 그 탈당 복당이 굉장히 그 절차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이 된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절차상 하자에 문져서 뭐 외부 법정으로 가거나 이런 네.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절차는 간단한데 네. 지금 친박계가 이렇게 반발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신뢰의 문제, 골이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이게 파장이 크긴 큰 것이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권력의 문제가 연루돼 있고 네. 지금 보면 뭐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이야기, 뭐 분당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 좀 추이를 이번 주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안보 전문 기자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